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 더 야구 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제목이 야구는 계속 이야기한다. 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났어도. 지난주 예. 첫 방송에서 저희가 좀 제목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을 추려서 조금 논의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디 라면 테스터님, 예, 닉네임 타격왕 손아섭님이네요. 이분이 볼 얼라이브, 그 볼 데드가 있고 이제 플레이할 때는 볼 라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서 볼 얼라이브. 그래서 야구가 한 주간 끝나도 한 주간의 야구 이야기를 계속 예, 한다 이런 의미로 지어주셨는데 그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부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 더 야구. 네,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통칭을 하기로 했으니까 예, 앞으로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 저희가 타격왕 손아섭님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한 주간의 야구는 우리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앞으로 일어난 일도 또 일어났던 부족한 면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죠. 다 예.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래야 끝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볼 데드가 없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예. 이 타격왕 영어 많이 쓰네요. 영어를 엄청 많이 쓰네요. 있어 보이죠? 예. 타격왕 영어 많이 쓰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예. 참나. 왜요? 사람이 저...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있어 보여야지. 무슨 영어 가지고 있어 보여. 영어 아는 사람 다 있어 보이고 영어 아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사실 저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어서 예, 우리말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타격왕 손아섭님께는 저희가 손아섭 선수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손아섭 선수 사인볼 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수를 원하시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 다른 거 원한다 하면 다른 선수를 원하시면 저희가 다른 선수 받아드리겠습니다. 누가 제가 직접 아 진짜요? 예 제가 캐스터라고 선수들한테 갑질하려고 지금 갑질은 아니고 공손히 부탁해서 아, 예. 다른 분들은 사인을 제대로 못 받는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사인을 받아? 아 이거는 저희 또 팬분들을 위한 거니까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4월 2주차 일단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전승이죠. 6연승을 달리면서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고 그 뒤로 NC, 키움, SSG 이 세 팀 모두 이번 주에 4승 2패 역시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LG와 한화 공동 5위인데 나란히 또 이번 주에 1승 5패 좀 좋지 않았고요. 두산과 삼성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여기에 KT가 이번 주 2승, 롯데는 이번 주 6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단독 최하위입니다. 이번 주 순위를 뭐 전체적으로 이순철 위원이 한 줄평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변수의 끝판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각 팀의 10개 구단의 물음표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네. 하도 순위가 혼란스러워서 그랬죠. 뭐 순위도 혼란스럽고 내용도 혼란스럽고 물음표 10개를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수의 끝판왕으로 변수의 끝판왕 기아, 롯데. 이 우선은 이 두 팀을 놓고 지금 기아는 부상 선수도 많고 하는데 네. 지금 이번 주에 6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에도 나성범 선수가 빠진 것도 아쉬운데 박찬호 선수가 빠진 부분이 훨씬 더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 박찬호 선수가 빠지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또 김도영 선수가 갑자기 네. 박찬호 선수 빠진 공백은 제가 다 채웁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공백을 그냥 완전히 싹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롯데는 또 6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럼 롯데가 그 정도 실력군이 되지 않는 것인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뭐 중위권 있는 팀들도 뭐 하수목에 좋았다가 뭐 주말에 금토일이 안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이번 주에는 그런 변수를 너무 많이 가져오기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순위표가 굉장히 요동을 친 가운데 다음으로 이제 주간 베스트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먼저 선발 원태인 선수가 주간 2승을 거뒀죠. 구원으로는 기아의 전상현, 정혜영 두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고요. 포수는 역시나 기아 타이거즈 한준수 선수 선정이 됐습니다. 내야는 1루 최주환, 2루 김혜성, 3루 김도영, 유격수 김영웅 선수 그리고 외야는 최지훈, 김원곤, 박건우 지명타자로는 손아섭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아가 가장 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4명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고 이 선수들 중에 저희가 주간 MVP로 뽑은 선수 누구죠?
제가 볼 때는 원태인 선수가 아닌 생각이 드는데 김도영 선수로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원태인 선수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태인 선수요? 네. 아, 원태인 왜냐하면 선수 제가 김도영 선수로 하자고 했는데 김도영 네. 선수를 이 오프닝에서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네. 또 언급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원태인 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네. 자 지난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오기 전에 삼성이 제가 우리 대구 가서 방송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완전히 팀 전리 팀도 아니었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선수들 플레이하는 거라는 게 완전히 팀도 아니었는데 예. 기아전 가서 2승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싹 올라오더니 원태인 선수가 지금 이번 주에 2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승 2패를 했는데 원태인 선수가 만약 2승을 해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삼성의 분위기가 끌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팅을 할 때는 김도영 선수를 이야기를 했죠. 김도영 선수가 워낙 그 잘했고 네네.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지금 베스트 라인업에서는 원태인 선수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역시 이순철 위원하고 방송을 하니까 이게 대본대로 하시지 않아서 예상할 수 없는 법으로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예. 예상할 수 없는 재미가 있다라는 예, 예. 그 거죠. 원태인 선수가 돼야 된다고 예. 봐요. 원태인 선수 그래서 삼성이 조금 더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예. 지금 뭐 10위를 기록한 이번 주 6패를 한 롯데도 이런 어떤 난세 영웅이 좀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롯데가 지금 투타 뭐 모든 것에서 다 하위권에 특히 공격력에서 너무 하위권에 있어가지고 근데 삼성도 지난주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삼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기를 하나 찾아서 롯데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예. 어쨌든 삼성 여기까지 오는 것은 원태인 선수의 힘이 상당했다. 예. 아까 김도영 선수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죠, 알죠. 더 언급하면 중복도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삼성에서 별로 동의 안 하는. 아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아, 그래? 원태인 선수. 네, 제가 원태인 선수 뽑자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게 더 나빠요. 뽑지도 않아놓고 내 이야기 하니까 그때서 뽑으려고 했다. 뽑으려고 했다고요. 이거는 더 나쁜 거지. 아, 그래서 선발 투수가 화요일, 일요일 이제 주간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승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예. 여기 또 김영웅, 김원곤 야수 중에도 지금 삼성 선수 두 명이 뽑혔는데 이런 선수들도 다 한 주간 활약이 좋고 김원곤 네네, 선수도 예. 김원곤 선수도 원태인 선수가 그 이번 주 2승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늪에서 완전히 늪에서 빠져나가도록 계기를 만든 게 김원곤 선수예요. 네. 김원곤 선수가 그 기아전을 할 때 그런 적시타를 만들어주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계속 쳐졌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삼성이 그 다른 팀들도 뭐 그렇게 훈련전을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이 딱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신인 선수들 전부 기아전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분위기 반전이 되면서 삼성이 조금씩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있던 거기에 지금 김영웅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앞장서서 지금 팀을 이끌고 있어요. 예. 김영웅 선수는 이재현 선수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격수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 활약이면 뭐 예. 자유를 네. 내줄 수가 없죠. 저는 이 수비도 수비인데 공격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신인이고 그러니까 변하고 좀 약점이 있고 그런 약점이 전혀 지금 안 보이겠는 김영웅 선수. 그러니까 투타에서 김영웅 선수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삼성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나인에 이렇게 넣은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 예. 뭐 그 예쁘면 김혜성 선수는 뭐 꾸준히 해주고 있고 네. 외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지훈 선수도 SSG가 공격력이 살아나고 지금 꾸준히 공격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 부족한 투수력을 메워주는데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보여요. 중요한 역할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두산의 정철원, 김명신 선수, KT의 네네. 강백호 선수, SSG의 최정, 삼성의 구자욱, 롯데의 레이에스 등등 그렇죠.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네. 포지션별 한 명씩만 뽑느라 네. 다 넣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들의 다음 주 좋은 활약도 기대하면서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드디어 복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한화의 유일한 승리이기도 했는데 4월 11일 두산전에 KBO 승리가 이제 11년 만이죠. 예, 드디어 첫 승. 통산 99승을 KBO에서 거두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잘 알던 류현진의 괴물 모드가 제대로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투구 패턴을 완전히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투구 구종의 퍼센티지를 완전히 바꿨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두산전을 하기 전까지는 빠른 볼을 많이 앞세웠어요. 그럼 류현진 선수가 왜 빠른 볼을 앞세웠겠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류현진 선수의 어떤 자존심 또 본인의 어떤
그 미국에서 야구했던 모습을 KBO 리그화해서 내 모습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빠른 볼에 비중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사실은 캠프를 완전하게 소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작년에도 많이 투구를 많이 하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볼에 비중을 많이 가져다 보니까 1회 2회 투구 내용과 3회 4회 투구 내용 그러다가 5회를 채우지 못하고 5이닝에서 무너지고 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회 2회 볼의 힘과 3회 4회 볼의 힘이 완전히 다른 모습.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유현진의 모습을 한국 팬들에게 정확하게 나의 모습은 이런 거다. 어떻게 하면 가신? 또 내가 보여줘야, 내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조금은 계산착오가 돼서 결국은 5회를 넘기지 못한 게 계속 됐었는데 3경기인가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본인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두산전에 많이 비중을 높이면서 결국은 6이닝 무실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머리가 좋은 선수죠. 그렇죠. 네. 예. 이런 어떤 변화를 금방 준다는 것은 그만큼 유현진 선수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 다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 영리한 볼배합으로 그렇죠. 아니, 워낙 제구력이 네.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날 그날 어떤 피치 타입을 바꾸면 그러니까 피치 타입이라는 것은 구종의 퍼센테이지를 조정하는 건데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세 번의 실패 맞죠? 세 번의 실패 다음에 네 번째에 그렇게 피치 타입을 바꿨다는 것은 제구력이 되고 또 이제 세 번째 투구를 하고 난 이후에 던지는 체력도 조금씩 나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지업 비중을 높였다는 것은 빠른 볼을 던지면 그만큼 체력 소모도 많아지는 거네요. 이날 또 예. 스로커브를 많이 던졌어요. 예. 뭐 양의지 선수하고 막 이렇게 웃음도 주고하고 막 하던데 양의지 선수가 웃으면서 네, 한마디 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빠른 볼이 들어오면 그 빠른 볼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의 변화, 그 피치 타입의 변화가 유현진 선수가 무실점 투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유현진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세 경기에 한국에 돌아와서 유현진 선수라는 모습을 강인한 모습을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본인의 특유의 피치 타입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더 익숙한 투구를 본인이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자신의 스타일도 한 거죠. 예, 그 이제 앞으로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네. 이런 타입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모습으로 꾸준히 갑니다. 물론 뭐 투수가 뭐 타자도 그렇고 조금씩 예,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워낙 투구를 마운드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경기 운영이 뛰어난 투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유현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사실 그동안 체인지업이 조금 말썽이었다. 자기 네. 맘대로 좀 잘 구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날 두산전에는 체인지업 구사비를 이제 33%까지 끌어올리면서 8스윙 속도를 조금 이제 조정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정말 대투수도 네. 그 본인 주구종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럼요. 그래서 변신은 무죄인 거예요. 어쨌든 알고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아마 유현진 네. 선수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 변할 수 있는 거 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난 투수다. 그러니까 이제 던지는 체력만 떨어지지 않고 부상만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요. 승수를 딱 그냥 올해 몇 승 이렇게 예상하신다면 저는 시즌 들어오기 전에 유현진 선수는 10승에서 15승 사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나요? 네, 조금 확실하게 숫자 하나를 딱 말씀하신다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PD 막 1위부터 10위까지 맞추라는 거 똑같은 거지. 어떻게 순위를 5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해라는 PD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아, 너무 그게 할 수 있어요? 진행자로서 한번 예술자 같은 회사 아니에요? 같은 회사죠. 그러면 그게 많이 틀리면 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 아 들려도 이해해 주실 거. 아니 사실 왜 그냥 뭘 이해를 해요. 전 또 펠레가 되어가지고 맨날 틀리고 맨날 이런. 아 예 말씀 안 해주시네요. 12승이요. 12승 예 12승. 뭐 말 안 할 줄 알았죠. 그래도 해요 말은. 기억해 놓겠습니다. 팬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12승을 예상하셨습니다. 그거보다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예. 뭐가요? 12승보다 많이 할 것 같은데. 또 말하라며 내 주관적인 말하라며. 알겠습니다. 아니 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몇 승 올 것 같은데요? 저는 14승. 이런 별 차이 안 나는데 무슨?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냥 참. 제 느낌이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의 앞으로의 호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 주 전승 행진을 달린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입니다. 꽃이 핀 기아 우주의 기운이 모였다. 정말 사실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변수도 많고 지금 부상 선수도 많아서 이 정도로 기아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세 원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왜 근데 기아가 이 정도 잘할 거 예상을 못한 거예요? 저는 PD가 그 어려운 거 1위부터 10위까지 해라도 당당히 1위를 이 기아로 했었는데 그럼 맞춘 저는 뭐예요? 맞는 것도 좀 잘 좀 해줘봐요. 포장을 맨날 틀린 거만 뭐라고 하지 말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맞춘 건 잘 기억 못하고 팬분들도 맨날 틀린다고만 하셔가지고 캠프 갔다 와서 예. 캠프 가기 전에도 예. 캠프 가기 전부터 갔다 와서 예. 기아가 이번 시즌에는 전력이 가장 변화가 없는 팀이다. 가장 탄탄한 팀이다. 상수가 많다. 그 단 전제 조건은 외국인 두 투수만 선발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아주면 기아가 단연코 1위다. 1위를 해야 되고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네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것은 다 미적미적 거리는데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니까. 네네. 나도 좀 자랑 좀 허게 좀 해줘봐요. 맞아. 근데 모든 매체 맨날 틀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 시즌 전에 이제 매체마다 뭐 연락 와서 이제 위원님 뭐 5강 예상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기아는 다 계속 기아 1위를 계속 뽑으셨어요. 아니, 우승 전력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예, 예. 그런데 나성범 선수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나성범 다쳤을 때도 물론 전력 손실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나성범 선수가 빠진 부분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단언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아 대세에 큰 지장 없다. 빨리 나성범 돌아와 주기를 바랄 뿐이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외국인도 둘만 나와서 로테이션 제대로 돌아주면 큰 대세에 큰 지장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박찬호 선수가 봤더니 좀 걱정을 했어요. 예. 박찬호 선수는 수비나 주루나 뭐 예. 타격에서 워낙 잘 찍어 있는 상태였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그 공백을 지금 김도영 선수가 완전히 상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뎁스의 힘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찬호 선수 있을 때 어떻게 주눅 들었을까? 김도영 선수가? 왜 그랬지? 왜 그 갑자기 박찬호 선수가 그냥 나가니까 그냥 펄펄 날아다니고 박찬호 선수 목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박찬호 선수가 부상이지만 지금 뭐 치료 때문에 챔피언스필드 왔다 갔다 이제 하잖아요. 네, 김도영 선수 락커에다가 네. 도영아 화이팅 이렇게 뭐 네, 그 쪽지도 네. 이렇게 붙여놓고. 아, 그래 잘했을까요? 힘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우연히 일치도 아니고 갑자기 박찬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그 다음 경기부터 1번 타자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네. 뭐 박찬호 선수 못지않게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 거기다가 장타력까지. 그래서 이번 주 홈런을 3개 때렸잖아요. 3개 쳤습니다. 예.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그 홍종표 선수 이번 주에 또 그러니까, 1번 올라와서 예, 예. 또 깜짝 활약. 한준수 예. 선수도 그렇고. 예.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네. 질문을. 질문. 아, 나도 말 좀 하게 질문을 해야지. 게스트가 다 누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나 말을 못 하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잘하는 것 같으세요? 누가요? 이런 이 갑자기 올라온 선수들 주어를 대세요. 주어를 누가 잘하는 건지. 홍종표 선수, 뭐 네. 한준수 선수 이런 기존의 좀 백업 선수들이 올라와서 또 바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 금방 이준혁 캐스터가 예. 이야기하는 홍종표나 한준수 선수도 있는데 서건창 선수. 아, 예 예. 서건창 선수가 지금 1루 2루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한준수 선수나 홍종표 선수는 아, 우리 팀 전력 우리 선배들이 이만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두 선수는 엄청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준수 선수가 포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작년부터 시즌을 그 1군에 인트던 선수인데 네. 나오면 전혀 포수인데도 어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팀 분위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홍종표 선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박찬호 선수도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선비 선수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를 뭐 하루 경기 나오고 또 쉬는 날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백을 서건창 선수가 다 메워주고 있다. 그렇죠. 공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네. 또 한 선수 있어요. 이우성 선수. 아, 이우성 선수. 그 또 사실은 외야에 갔다 내야에 들어 수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너무 좀 그 수비에서 잘해주고 공격에서는 또 자기 자리가 내 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너무나 공격을 잘해주고. 중심 그것도 중심 타자죠. 그러니까 이 언급했던 선수들이 기아의 이 1위 질주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그 야구는 투수 눈업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클로우 선수와 네일 선수가 딱 중심에 원투펀치로 자꾸 끌고 가니까 모든 것이 맞물려 잘 이루어지고 있다. 네. 지금 사실은 소크라테스 선수는 공격에서 크게 도드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주말에 하나전에서 공격 좀, 예, 살아나는 모습이 좀 있긴, 모습이 있긴 했는데 예. 아직도 좀 완전체는 아니에요. 예. 저기 소카르 선수는 예.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이 소카르 선수가 못 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소카르 선수 우리가 주초에 가서 하수목 방송을 했지만 네네. 22년도 입단할 때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경기 몇 경기 예. 15개 막 가니까 내보내라고 난리 그랬었죠. 났었죠. 저번에도 딱 그 모습이었다니까. 근데 예. 그런 모습들을 팬들이 별로 아쉬워하는 그 머릿속에 무겁잖아요. 예. 지금 뭐에 다른 선수들 너무 잘하니까. 예. 한 명이 못해도 표가 안 나는 게 강팀이죠. 그렇죠. 예. 예. 리액션 오늘 잘해주네. 예. 항상 잘하죠. 아 그래요? 기아가 어쨌든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지금 편한 분위기로 자기의 퍼포먼스를 네. 보여줄 수 있게 분위기를 맞는 게 또 이범호 감독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이범호 감독이 이범호 감독으로 예. 넘어가기 전에 예. 뭐 성적 나는데 감독 이야기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넘어가기 전에 좀 아이러니한 건 있어요. 뭐죠? 기아가 지금 수비가 가장 에러가 가장 네. 많아요. 가장 많은데 팀이에요. 가장 많은데 1위를 이렇게 연승을 하고 질주를 하는 것은 공격력으로 다 상쇄하고 있어요. 아. 공격력으로 다 커버를 하니까 이 수비가 크게 뭐 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데다가 제가 오프닝 때 이 한 주간의 한 줄평을 변수의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각 구단의 각 팀의 불펜 투수들이 상대 타자들 아, 이 선수는 이제 나오면 완전히 압도한다. 이런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타나지 않고 네네. 시즌 초반에 빨리 다시 다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심지어 LG마저도 고우석과 이정용이가 빠진 자리를 메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지금 돌려막기하면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선수를 필승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작년에 우승했던 LG마저도 그런데 나머지 팀은 어쩌겠어요. 지금 그런 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펜 투수들의 어려움, 뭐 마무리 투수의 어려움, 네. 뭐 선발 투수들이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은데 그래 그것을 기아가 이용을 해서 공격력으로 그래서 지금 공격력이 좋은 팀들이 다 중상위권에 다 있어요. 네. 공격력이 안 된 팀이 지금 떨어 롯데가 공격력이 안 되니까 전부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네. 똑같거든요. 이제 KT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격력이 어느 정도 되는 팀은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게 돼야 되고 기아는 1위 원동력이 공격력이다. 아. 수비를 못한 부분 최하 에라를 제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을 정도로 공격력으로 커버하고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도 그 이번 주에 같이 중계를 했는데 네. 기아 보면서 네. 실책이 나와도 계속 네. 이기니까 선수들이 네. 실책 나와도 불안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언제든지 다시 정신을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야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이 기아가 에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상대팀이 공격력이 확 활화상처럼 타오르고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경기를 내주는데 상대 팀이 아직 그렇게 공격력을 가진 팀이 아직 없다는 거죠. 아. 하물며 LG와 기아가 했는데도 LG 공격력이 기아의 선발진들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승기를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력이 확실히 지금 초반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야구는 투수 노림이 아니라 타격 노림이다. 이렇게 내가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사실 뭐 캠프 때 이제 급하게 선임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분위기를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그냥 생각이 드는데요. 코치할 때 그런 기본으로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 할 때 기아 감독은 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지금은 필요 없고 네. 그냥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기 기량만 분위기로, 보여줄 수 있게. 분위기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네. 뭐, 그 정도 전력이면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시기가 뭐 7, 8, 9? 네네. 뭐 이 정도? 시즌 아니, 6, 7, 좀 빠르면 6회? 6, 네. 6, 7, 8, 9? 아니면 7, 8, 9?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 기아의 전력이 너무 좋아서 충분히 마음껏 놀게 놔둬도 충분히 상대팀을 상대팀과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범호 감독이 그 부분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그 경기 운영 뭐 이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코치 때 했던 그런 분위기대로 감독이 돼서 똑같이 변하지 않고 갔던 것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고 선수들의 장점이 잘 살려져서 이 경기력으로 연결돼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이범호 감독의 평가예요. 예, 저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더그아웃 분위기가 보이니까 네. 예, 그런 건 확실히 선수들이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네. 예, 정말 그런 모습이 참 네.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예, 이범호 감독이 사실 뭐 경기 중간중간 뭐 대타 내거나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때는 사실 아직은 조금 쫄린다.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쫄리기도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하던데 지금 예. 그 이범호 감독에서 칭찬 모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경기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튜브 안 끝나요. 안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이범호 감독한테만 축하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감독들이 국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1위를 달리고 있는 감독에게 뭐 그것까지 뭐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요. 기아 네. 특집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포장해서 그냥 넘어가면 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 더 야구 감사합니다.